충격이 컸겠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제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키 파스바 오픈. 자, 키가 좀 조합을 그한 것 같아요. 여자들 예. 말고 제가 봤을 땐 여자들이 맞아요. 그치, 여자들이 맞아요. 그러면 탱고가 진짜 아니. 많이 맞아봐야 한 8개? 네. 9개? 그러면 여자들이 맞는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그냥 진짜 많아봐야 한두 개가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때도 98년도에도 마음에라고 썼나? 마음에 맞는데? 마음에, 마음에. 안 썼지? 예, 마음에, 마음에. 그러면은 마음에일 확률이 좀 높고. 근데 나레누나가 마음에 듣느니 다 맞으면 나레누나 혼자 나왔었어요. 아, 그렇지. 나는 근데 또 마음에라고 썼으니까 아예 아니고. 분석력. 나는 마지막에 하나니. 근데 형도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왜 자신감 아니, 없이. 아직은. 김동현 파스 오픈합니다. 완전 더 분석적이게. 486 컴퓨터. 486 컴퓨터. 야, 색봐, 색봐. 색봐, 색봐. 야, 색도 엄청 딱. 이름 쓰는 데다가 지금 정성을 다 들였어. 그래, 말 좀 해. 그래. 아니, 말 좀 해. 그래. 아직 이게 복잡해서 저는 좀 자,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오빠가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 여기다 오빠 여기다가. 피타고라스요? 네, 피타고라스 X, Y 좀 해봐. X, Y 함수를 해야지 여기다가. X, Y. 근데 못 만들 것 같아. 네. 지금 복잡해. 조합이 안 돼, 조합.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네. 전 나중에. 아니 근데 요런 느낌인데 우리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내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냥 맥락으로 봤을 때는 원더우먼 같은 처음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같은 원더우먼 같은 저는 그러면 저 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더우먼 같이? 원더우먼 같이. 같이. 자, 같이. 일단 같이 적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인데 어떻게 다시 듣기를 하실지. 다시 듣기. 홀드찬을 하실지. 홀드찬이라도 한번 하자. 홀드찬 오빠잖아. 홀드찬 가볼까? 홀드찬 오빠 가면 하자. 홀드찬이 그냥 한 명이 예상이 되는데. 몰라. 그러면 그 기회는 그냥 날리는 거야. 근데 저희가 옆에 그래. 붙어요.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옆에 우리도 장치가 있죠. 아 있어요? 네, 그 장치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홀드찬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오! 뭐였다. 너가 꼴등의 원샷. 나는 꼴등이 아니잖아요. 준영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샷 보여주세요. 너무 정해져 있는 거. 오랜만이야. 간식 게임 다 할 거 다 했어 지금 또. 됐어요. 오케이. 귀신뢰 할게요. 귀신뢰가 뭐야? 귀에다가 좀 이런 것 좀 대도. 예, 귀신뢰 합니다. 귀신뢰가 뭐야? 설치 기사님. 네. 빠지세요. 다 했어요. 빠지세요. 가까이 앞으로 오시고. 골드샷. 으쨔. 기네 생각보다 옥상에서 계속 떨어. 금방 끝. 오케이. 금방 끝. 오케이. 오케이. 아, 확실해. 확실해. 뭐가요? 준영 먼저. 뭐가 확실해요? 원더우먼은 확실해. 그 뒤에. 그 뒤에. 그 뒤에. 원더우먼이. 원더우먼이처럼. 뭐라고요? 원더우먼이처럼. 그리고요. 그 뒤끝은 잘 못 들었어. 근데 앞에는 확실히 원더우먼이처럼이었어. 처음이 아니고 처럼이었어. 처럼. 처럼인가 보다. 자, 김태우 씨 들었습니까 옆에서? 그치 처럼이지. 이 글자 수가 맞나? 예,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태우 씨가 지금 뭐 잡은 것 같아요. 맞다. 자, 원더우먼 이후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아, 이후. 원더우먼 이후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이후. 이후. 맞아. 아, 원더우먼 이후. 됐다. 너무 딱 떨어진다. 맞아. 원더우먼이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어느 거리에서 보기에 태했지만. 감사합니다. 아, 대박. 오,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면 원샷도 맞아, 지금. 8개. 맞아. 너무 깔끔해. 나는 그래서 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인지 어는지가 아 그걸 못 들었네. 오늘 어는데. 아 근데 그분이 아 근데 오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줄은 맞는 거 같아. 오늘 아니겠지? 어느도 굉장히 많이 쓰긴 했었어요. 유학파고 또 교포. 그렇죠. 사람이 오늘을 어려워했을 거란 말이지. 오늘.
근데 언어로 발음 분명히 아네가레아서 아니 그 아니 그런데 컬러스는 미국계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어. 언을 안 그래. 그래서 올라 레트노는 오가 있어. 오가 있잖아. 오가 있어서 오는 정확히 할 수 있어. 늘도 돼요 늘. 늘도 돼요 늘. 늘도 되지. 네. 형이 이렇게 했다가 오늘이 틀리면 아 그럼 다시 해. 다시 편집. 내 생각인데 오는 맞아. 아 오가 맞다. 오늘 확실히 오늘. 근데 난 오늘 거리라고 들었는데. 아. 자 어느 오늘 오늘 어느. 이거만 맞추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도전할 만한 날인 거지 완전. 오늘 가요 오늘. 오늘 아닐 것 같아. 형 오늘 같아. 오늘이야 오늘. 90년대는 무조건 어느 거리. 맞아. 이상한데. 어느 거리를 했을 것 같은데. 아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김태우 씨는 어느. 김태우 씨는 어느. 준영은 오늘. 야 이렇게 반반씩 나누는 거 오랜만이네. 다수결하자 다수결. 그러면 나간 사람이 정해요. 오케이. 오늘 거리에서 준이 준이 형. 준이 형. 자, 야, 준이 형 오늘 나온 것 중에 목소리 제일 컸어, 지금. 오케이. 까를로스도 네. 오늘 발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돼지 올라 타코. 우리도 다 돼. 출발합니다. 또 타코 또. 네. 준이 형이 그런 놈이 올라. 준이 형. 모르시는 거 같아 지금 어디? 정답 출발. 어, 가야 돼? 네. 뭐 해야 돼? 김치 먹어? 먹는 거 아니고 김치를 왜 먹어? 김치를 왜 먹어? 어, 여기서 내가 쓰는 거야? 안돼 날 시키지 마. 난 보고도 틀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답 존에 간 사람의 의견이 우선거리입니다. 저기 어르신이라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 피우 씨가 옆에 있어주세요. 저렇게 쓰면은 다 못 채웁니다. 이해 많이 작아지겠다. 마음에? 마음에? 획수를 저렇게 쓰네. 이거는 내가 힌트 줄 때 쓰는 스타일인데. 마음에! 자를. 그다음 이제 오늘 만난 오늘. 어느냐? 오늘이야. 오늘. 거리에서. 네. 지워요. 예. 비워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해해 주시고요. 앉아 계속. 사실력. 아 그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대로 갑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일단 갑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어느가 100%. 아 진짜? 보기 어느 거리에서 보게 됐지만. 어느. 어느가 쫙 붙네. 어느 거리에서 보게 됐지만. 오늘로도 한번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오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오늘 거리에서 보게 됐지만. 그렇지. 오늘이 불편하지? 오늘이 불편해. 카를로스도 준영 같은 거거든. 맞죠. 그럼 저거 무조건 받침을 없앴을 거야. 아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 형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네, 형이 하는 거예요, 정답자가, 예. 형이 오늘로 해서 맞추면 영웅이 되고, 틀리면 그냥 제비 되는 거지. 재밌어지는 거예요. 원더우먼이 유처음으로 그냥 오늘로 가볼게. 아, 오늘로 가, 일단 가볼게요. 오늘로 가볼게. 자, 그러면 불러 주세요. 저기 음절이 안 맞아. 불러주세요. 내가? 네. 원더우먼 이후 처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오늘 거리에서 보게 됐지만.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조금 물음표입니다. 어느. 자, 처음으로 어느. 발 너무 떨지 마. 너무 맞을까? 딱 50이었는데 저. 너 복 떨어져. 아니요. 괜찮아요. 자. 자, 복은 알아서 먹을 거예요. 지금 준영이 밀어붙인 겁니다. 아니야. 준영이 밀어붙인 거예요. 결과 보여주세요. 아닌 것 같아. 지금 먹어야 돼? 두 번째 먹어도 돼? 결과 오빠. 나 김치 냄새가 안 나. 제발. 결과는. 1차입니다. 3회. 3회으로 받아보시죠. 와. 대박. 자, 맛있게 드세요. 우와, 이거 진짜 풍성하다 그냥. 아, 네. 저기 25만 원이면 짝수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75만 원. 이거? 이거 세 개에 75만 원. 75만 원이야? 25만 원, 75만 원. 전쟁통에도 이렇게는 안 팔아. 그런 말을 다 못했네. 그런 말을 대박. 아유, 선배님. 맛있게. 아유, 라면 쑥쑥. 왔어. 준영 형. 어때요? 맛있어요, 김치찌개? 좀 먹어볼래? 아니요, 저는 일단 좀.